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기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2024년 기준 혜택과 할인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세단부터 살펴보면 아반떼와 소나타, 그랜저, K5와 K8이 있습니다. 모두 현대기아라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차종 선택권은 넓은 편입니다. 우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현재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가솔린과 비교 시 평균 436만 원 차이인데요. 파워트레인은 코나 니로와 동일한 1.6 카파 엔진의 6단 DCT 조합입니다. 시스템 성능은 141마력으로 가솔린의 123마력 대비 18마력 정도가 더 높습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21.1km로 연간 유지비 계산 시 가솔린은 234만 원, 하이브리드는 177만 원으로 가솔린에 비해서 연간 57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평균 가격 차이를 연간 유지비로 상쇄하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436만 원 나누기 57만 원, 즉 7, 8년 이상은 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출고 대기 기간은 1월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며 프로모션은 일부 적용 타겟 할인을 빼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평균 369만 원, 382만 원 차이로 K5보다 소나타의 가격 차이가 더 적은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과 동일한 누후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입니다. 시스템 성능은 195마력으로 가솔린의 160마력 대비 35마력 정도가 더 높고요. 이는 소나타와 K5 모두 동일합니다. 복합 연비는 소나타가 리터당 19.4km, K5가 19.8km로 연간 유지비 계산 시 가솔린 대비 각각 87만 원, 91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 상쇄 기간은 두 차량 모두 약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출고 대기 기간은 소나타가 8개월, K5는 3에서 4주이고요. 프로모션은 소나타가 일부 적용 타겟 할인, K5는 23년 생산 재고에 한해 세단의 기준, 스탠다드 할인, 100만 원 혹은 36개월 1.5% 저금리 할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인이나 출고 대기 기간을 고려하면 K5의 구매 타이밍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랜저와 K8 하이브리드는 평균 523만 원, 466만 원 차이로 K8이 그랜저보다 가격 차이가 더 적습니다. 그랜저와 K8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감마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입니다. 시스템 성능은 230마력으로 가솔린의 198마력 대비 32마력이 더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그랜저와 K8 모두 동일합니다. 복합 연비의 경우 두 차량 모두 18km로 연간 유지비 계산 시에 가솔린 대비 각각 130만 원, 123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 상쇄 기간은 그랜저와 K8 모두 약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출고 대기 기간은 현재 1월 기준으로 그랜저가 한 달, K8은 3에서 4주로 세단 중 가장 짧은 편입니다. 프로모션은 그랜저의 경우 23년 10월 이전 생산 재고에 한해서 100만 원 할인이 있고요. K8 역시 23년 생산 재고에 한해서 세단의 기준, 스탠다드 할인 100만 원 혹은 36개월 1.5% 저금리 할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빠른 출고와 재고 할인 진행 중인 만큼 구매 타이밍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UV입니다. SUV 하이브리드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코나, 투싼, 산타페,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까지 모두 현대 기아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르노도 올해 오로라 1이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SUV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KG 모빌리티도 25년 하이브리드 SUV 출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먼저 소형 SUV인 코나, 니로의 가격은 코나가 가솔린 대비 평균 405만 원으로 아반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니로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인 만큼 비교균이 없기는 하지만 코나 가솔린과 비교하면 평균 20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코나와 니로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1.6 카파 엔진의 6단 DCT 조합입니다. 시스템 성능은 141마력으로 가솔린의 198마력 대비 57마력이 더 낮은데요. 이거는 자연습기와 터보의 차이입니다. 코나 대 니로의 수치상 차이는 없고요. 유지비의 경우 복합 연비는 코나가 리터당 19.8km, 니로는 20.8km로 연간 유지비 계산 시 코나 하이브리드는 코나 가솔린 대비로 83만 원, 니로 하이브리드는 코나 가솔린 대비 91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기간은 코나가 5년, 니로는 2, 3년 정도로 니로가 좀 더 짧습니다. 코나와 니로 하이브리드의 출고 대기 기간은 1월 기준 코나가 3주, 니로가 3, 4주로 빠른 편입니다. 프로모션은 두 대 모두 일부 적용 타겟 할인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투싼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가솔린 대비 평균 427만 원, 514만 원 차이로 스포티지보다 투싼의 가격 차이가 더 적은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감마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입니다. 시스템 성능은 투싼이 235마력, 스포티지가 230마력으로 페리를 통해 모터 성능을 증가한 투싼이 5마력 정도 더 높습니다. 가솔린 대비 각각 50, 55마력 차이가 나요. 연비는 투싼이 복합 16.2km, 스포티지는 복합 16.7km로 스포티지가 소폭 높고요. 연간 유지비 계산 시에 가솔린 대비 각각 57만 원, 67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 상세 기간은 두 대 모두 8년 정도가 들어요. 출고 대기 기간은 투싼이 3개월, 스포티지는 6개월로 투싼이 좀 더 짧지만 앞선 차들에 비하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프로모션은 투싼의 경우 23년 11월 이전 생산된 페리 전 모델에 한해서 100만 원 할인,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23년 10월 생산분에 한해서 100만 원 할인, 하이브리드는 일부 적용 타겟 할인을 빼면 없는 상황입니다. 신차 느낌과 빠른 출고를 원하면 투싼, 조금 더 큰 크기를 원하면 스포티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가솔린 대비 평균 310만 원, 277만 원 차이로 산타페보다 소렌토의 가격 차이가 더 적은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감마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입니다. 시스템 성능은 235마력으로 동일하고요. 가솔린 대비 46마력 차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복합 연비는 산타페가 리터당 15.5km, 소렌토는 15.7km로 소렌토가 좀 더 높고요. 연간 유지비 계산 시에 가솔린 대비 각각 119만 원, 127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 상세 기간은 산타페가 3년이고요. 소렌토가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출고 대기 기간은 1월 기준으로 산타페가 9개월, 소렌토는 11개월에서 12개월로 산타페가 조금 더 짧습니다. 프로모션은 산타페가 일부 타겟 프로모션, 소렌토는 23년 10월 생산분에 대해 50만원 할인을 진행 중인데요. 따라서 출고는 산타페가 더 빠르긴 하지만 기본 가격 차이와 차액 상쇄 시기, 할인 등을 감안하면 소렌토의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세단과 SUV를 비교해보면 평균 가격 차이는 준중형급이 764만원, 중형급은 583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입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의 구성, 차량 크기, 옵션 구성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SUV의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단은 자연흡기, SUV는 터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는 차후에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차이점과 주행감에 따른 차이점도 있고요. 유지비 차이는 아반떼가 투싼 대비 46만 원, K5는 소렌토 대비 19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따라서 승차감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세단, 공간과 적재력을 생각하면 SUV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입 시 내야 되는 개소세를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취득세도 올해까지 40만 원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초과에는 4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최대 50%,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최대 8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차량 2부제 제외 등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4륜이나 옵션에 따른 혜택 미적용 모델이 있는데요. 대상 차종은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4륜 구동, 카니발 하이브리드까지 총 3대입니다. 중형 자동차 기준, 친환경차 인증을 받기 위해선 복합연비 리터당 14.3km를 넘어야 되는데요. 다만 이 세 차종은 복합연비가 산타페와 카니발은 14km, 소렌토는 13.8km로 미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에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공해차 이종은 충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할인과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일부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준대형 차로는 이례적으로 전체 판매량 중 50%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완전 전환에 앞선 과도 기간으로 판단되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시승기도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